저들이 뺏어간 용상을 되찾겠다는 결의가 무너지신 겁니까? 아버지께서도 더는 네가 원한에 사로잡혀 반역수계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실 게다. 우리 두 사람이 언제까지 추격이 갈려 등을 지고 살아야겠느냐? 비형랑이 내키지 않는다면 귀문이라도 신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오. 저들을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군사로 살게 하시오. 그것이 적당패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국운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오. 괴문의 조정에 항복한다면 정령 사면을 받고 양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이오. 대왕 폐하와 공주 전하께서 그리 약조하셨소. 나는 왕족 뼈다귀들의 약조는 믿지 않소. 춘추공께서 약조를 하시오. 내 목숨을 걸고 투항하는 귀문 군사들이 무사무탈을 약조하리다. 비형랑이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노래하고 있었어. 이것은 어머니고 여기 작은 건 나요. 이 옆에 있는 건 누구냐? 누구겠냐? 비형랑이시지요? 어머니 손잡고 다저거리를 다니며 만난 주전부리도 사먹고 바느질을 배워 비형랑 옷도 지어드리고 그렇게 남들처럼 웃음 떠서는 사는 거예요. 연화야,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게다. 정말요? 괴문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 신라의 왕실과 조정은 그대들의 충정에 감복하여 양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다. 신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 자는 귀문을 떠나도 좋다. 정착하여 살아갈 재물과 양식을 나눠줄 것이다. 만약 조정에 투항하지 않고 귀문에 남겠다면 그들 또한 말리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대들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하라. 나는 그대들의 뜻을 따를 것이다. 저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내 괜한 걱정을 한 듯 싶구나. 저비야, 날이 밝는 대로 창구 문을 열어 식구 수대로 재물과 양국을 나눠주거라. 죽은 정령 귀문을 해산하실 작정이십니까? 귀문이 해산되어야 투항하는 자들이 무탈하게 양민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죽은 헌나... 차비야, 죽은의 말씀이 옳다. 전엔 고구려 백제에 밀정으로 나가 있는 자들에게 내 뜻을 전하게. 예, 그리하겠습니다.